안녕하십니까, 박서주인입니다. 메라마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강단 영상이고요. 저번 영상 보시면 챕터 1 찍었고요, 챕터 2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발견하신 분은요, 우리 챕터 1 먼저 마스터하시고 이 영상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플라워 댄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인기가 되게 많아서 제가 하루빨리 이렇게 챕터 2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저 잘했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또 타박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연주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우리 플라워 댄스 만약에 이거 완성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듣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은 인트로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벌스 이런 부분입니다. 대충 요런 부분인데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 잘 숙지하셨다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손 손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손가락 보는 실수를 좀 했는데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 잡음 그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번 주 개방을 치죠? 그쵸? 0 치고 3을 치셔야 될 건데 약간 원곡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치고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곡까지 말씀드리면 그죠? 0, 3, 둔둔둔. 여기까지 칠 건데, 리듬 대충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여러분들은 처음에 천천히 치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둔둔, 둔둔둔. 그 다음에, 요렇게. B-7 잡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 편의상, 요렇게 잡고 있다가, 요렇게. B-7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B-7 잡으시고요. 5번 줄과 3번 줄, 둔. 그 다음에, 4번 줄 개방열.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잡고 있는 3. 그래서 요런 식으로 치시는 겁니다. 그쵸? 다음 갈 건데요, 다음엔 B-7에서 이렇게 B7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B7 모양은 이 5번 줄부터 2, 1, 2, 0, 2, 이게 B7 모양입니다. B7 모양 잡아주시고요, 5, 4, 3번 치시고 그 다음에 1번 줄 치시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링 오프라 그래서 치면서 그리고 내리는 거. 그러면 1번 줄 개방의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4번 프렛까지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두두두 B-7 잡아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B7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5-4-3, 그 다음에 플링 오프 2-0, 그 다음에 4까지 이런 식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쵸?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왼손 다 나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6번 줄과 1, 2, 3번 줄.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느낌 내려고 말씀드렸고, 두구두꾼! 이렇게. 좋습니다. 그쵸? 이건 E-7 코드입니다. 그쵸? 그 다음은요, 3번 줄 개방을 쳐주신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7번째 프렛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또 3번 줄 개방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은요, 6, 3, 1 똑같이 치시는데, 이번에는 2번 손가락으로 8번째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3번 줄 개방열, 그냥 1번 손가락으로 7번째 누른 거 까지 이어서 해보면요, 그쵸? 3번 줄 개방을 치고 7, 1번 줄 7 누른 거, 그 다음에 다시 3번 줄 개방열 치신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치셨어요. 다음은요, 3번 줄부터 7, 7, 5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손가락 이용하셔서 잡으셔야 돼요. 7, 7, 5. 그쵸? 그리고 오른손은 4-3에 치셔서 0-7-7-5 치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빵! 자, 그 다음은요, 5-7-5 써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이거 잡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3-1번 줄이 잔향이 유지되면서 1번 줄만 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 다음은 잡고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2번 줄, 3번 줄 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해보면은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이 다음은 6번 줄과 1, 2번 줄 까지 쳐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치시면 여기 악보가 끝입니다. 자, 이제 다음 악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 악보입니다. 여기서는요, 아까 전에 악보에서 6번 줄과 1, 2번 줄 치면서 끝났잖아요. 이 잔향이 이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E-minor 모양 있죠? E-minor 모양 이렇게 2,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치시고 4번 치시고, 그래서 2에서 4로 갈 때는 슬라이드, 그쵸?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을 치시고 손 여기 4번째 프렛에 가 있잖아요. 4번 치시고 이번에 5번째 줄에 2번째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쳐주신 다음에 마지막 2번 줄 개방을,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요렇게 슬라이드만 빼고 나머지 잔향들은 최대한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잔향부터 시작하면요, 6번 줄과 1, 2번 줄 박세준 연주 영상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잔향을 최대한 이어가는 방식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쵸? 아까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5, 4, 3, 2를 같이 치죠? 손가락은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쵸?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 B-7 잡아주신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B-7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 이용하신 거 똑같이 그쵸? 그 다음에 B7 모양 1번 줄 안 칠 거지만 헷갈리시니까 B7 모양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5, 4, 3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요 1번 줄 풀링 오프 하는 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5, 4, 3 치시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그쵸? 손가락 이렇게 찢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갔던 거 떼시고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5번 줄과 1, 2, 3번 줄 그쵸? 그 다음에 1번 줄의 두 번째 프렛까지. 그래서 아까는 뚜뚜뚜 이거 때 이번에는 뭐예요? 5, 4, 3, 2번 줄 네 번째 프렛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줄과 1, 2, 3번 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프렛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은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손모양이 요렇게 끝났잖아요. 그쵸? 요렇게 끝났으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눌러주시는 겁니다. 오른손은요 6번 줄과 1, 2번 줄 7시 준비하시고요. 6이 치고 그 다음에 1번 줄 그 다음에는요 1, 2번 손가락으로요 1, 3번 줄에 둘둘 프렛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2, 2 이거 치실 건데 3번 줄, 1번 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해보면은 6, 2, 1 번 줄 오른손 6, 2, 1번 줄 그쵸? 프렛은 잘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둘둘 1, 3번 줄 잡아주시고 또 3번 줄, 1번 줄 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왼손 다 놔서 00 만들어준 다음에 3번 줄, 1번 줄 이렇게 치시는 거고요. 프렛으로 말씀드리면요 003 그 다음에 둘둘 00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은 요거까지. 그래서 왼손 손가락 잘 보세요. 그쵸? 1, 2번 손가락이 많이 사용되죠? 나중에 빨리 하시면 그쵸? 개방현 치실 때 다음 여기 4, 3 프렛 가시는 거 미리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요렇게 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는요 여기 요렇게 손 모양을 먼저 잡아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으실 때 바로 이 모양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요 여기 탑아퍼 보시면요 6번 줄부터 8, 9, 17 있잖아요. 그래서 8, 9, 17을 먼저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요 6, 3번 줄 치시고 1번 줄, 2번 줄, 1번 줄 그쵸? 그러면 오른손 이 세 개를요 1, 2, 3에 고정해놓으면 더 좋겠죠? 6, 3, 1, 2, 1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프레스로 말씀드리면요 8, 9, 7, 17 이렇게 그쵸? 이렇게 치면은 이제 두 번째 장도 끝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장에 끝냈던 이거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모양 잡았으면은 이렇게 총 두 번 치시는 거예요. 그쵸? 똑같아요. 자, 다음은 뭐냐면요. 여기 잡고 있는 것만 떼시고요. 오른손은요. 6번 줄에서 4번 줄을 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3, 1, 2, 1, 4, 3, 1, 2, 1 찌시는 겁니다. 이 패턴을 파악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1, 2, 3번 줄 잡은 거에도 변형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삐져나온 게 들어가셔서 9, 9, 7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은요 4번 줄 개방현 치던 걸 6번 줄 개방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6, 3, 1, 2, 1, 6, 3, 1, 2, 1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 연달아서 해보면요 이렇게 처음에 잡으신 거 말씀드렸죠? 8, 9, 17 말씀드린 거 오른손 줄번호 먼저 말씀드리면요 6, 3, 1 2, 1, 6, 3, 1, 2, 1 그쵸? 이것만 떼라 그랬어요. 엄지가 6번 줄에 4번 줄 내려와 4, 3, 1, 2, 1, 4, 3, 1, 2, 1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들어가세요. 9, 9, 7 만들어주신 다음에 오른손 6번 줄 다시 올라가세요. 6, 3, 1, 2, 1, 6, 3, 1, 2, 1 이겁니다. 말 안 하고 해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2, 3번 줄 개방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챕터 2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되시거나 어려워서 막히신 부분들은요, 계속 뒤로 가기 존나 누르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거, 포인트들, 손가락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제 개인적으로 기준으로 이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있으면 손가락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제 연주 영상 가보시면 저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 안 하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중간에 조금 버벅거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인간미. 그래서 오늘 영상은 챕터 2고요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아마 챕터 4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흐름 끊기지 않게 빨리 챕터 3, 챕터 4까지 다 준비 빨리빨리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분 감사드리고,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라서.